오늘은 그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러면 뭘까? 성경에 많은 그 인용구들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유대어는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 그런 게 메시아. 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단어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 일곱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 일곱 가지는 이제 존재론적 또는 호칭적, 사역론적, 성품론적, 교제론적, 관계론적, 기능론적 이렇게 일곱 가지를 우리가 깊이 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기능론적 정체성과 이 관계론적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그 독립적 또는 전문적 기능을 가지시고 그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자세한 말씀을 서로 나눴고 성자 하나님은 또 독립적으로 또는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그 수행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나눴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독립적 전문적 기능을 가지시고 능력 부여하시는 분 또는 돕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또는 가르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쭉 같이 공부했어요. 교제론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 삼위가 동등하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 동등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씨드. 씨드란 건 씨예요. 그래서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스페르마. 기억나시죠? 스펌이라는 소리예요. 스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자란 뜻이에요. 정자. 남자의 정자. 여자는 난자 하는 식으로요. 그 sperm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걸 seed, 영어로는 S-E-E-D. seed란 건 한국말로 해도 씨예요.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 영에 전수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다.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왜 없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매일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읽고 또 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 순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 잘 적으세요.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고
또 암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하고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공부하고는 적용하고 순종까지 하는 이럴 때 내 성품이 조금씩 조금씩 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퀄 포지션이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하는 이 성품,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변하면 성화가 되는데 성화가 얼만큼 되나에 따라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파워라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또 이 파워라는 것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네. 이 능력이 내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질투가 많고 미움이 많고 경쟁심이 많고 그냥 개인주의고 이런 사람들은 이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이 파워를 가지려면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또 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예.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나의 그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화의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 나의 위치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계급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원 세계에서 나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공부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오늘은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제 한 분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삼위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피조물 하면은 사탄의 자녀들은 지금 이거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우리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삼위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삼위 하나님과 직접 관여를 하는가요? 안 그러면 더 쉬운 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예수의 노예. 예? 노지요? 노예요. 삼위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거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논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분은 예수 하나님이세요. 자, 이 논리를 오늘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첫째로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제 요한이
말씀한 것 보면은 우리 피조물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대화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 요 성경 구절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에? 18절에.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기능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꼭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요. 예.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우리 직접 못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중보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성경 구절도 외우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건 저는 어릴 때부터 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었어요. 예. 요 중보자다. 중보자란 말이 영어로는 mediator, 그러네요. mediator. 예, 이 한국말 중보라는 말이 분명치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중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고.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써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 16장 23. 많은 성경구절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성경구절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런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내 모습 보지? 내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는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는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논리가 또 성립되죠. 아니 예수님께도 이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너희들 보이지 않지만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성이 좀 뜨여지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낙원 삼층천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우리라는 건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하면 그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아버지 성서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체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이 우리 피조물들은 저쪽에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도 아버지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체가 쫙 구체화돼서 보이는 얼굴이 성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게 그 몸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겐 가까운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그렇죠? 이분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와 복 시리즈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직접 보지 못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 이제는 이걸 분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도 우리가 직접 보지를 못해요. 예,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직접 그분과 대화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본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는 예수의 영이란 말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또는 주의 영이다. 그래. 주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항상이에요. 성서에서는요. The Spirit of the Lord. Lord. Spirit of the Spirit of the Lord. Lord란 말은 예수님이에요. 주의 영, 사도행전 5장 9절, 또 사도행전 8장 39절, 또는 아버지의 영이다. 그러신 로마서 8장 11절에,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딱 보시면은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세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언이 됐는데, 발원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지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진 것 우리 공부했죠? 1054년 주후, 이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요 신학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은 뭘 믿었냐?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믿었어요. 지금 말씀한 요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발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것을 필리오케라는 말씀 우리 공부했죠? 다시 알아도 다시 적어 놓으세요. 예. 필리오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리오케란 말은 뭐냐면 라틴 말인데 and from the sun, 그런 소리. and from the sun이란 뜻이 필리오케란 뜻.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는 이분들은 그 성부에 관한 그 개념이 강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언돼서 그냥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지금도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발언의 그 이론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필리오케를 그대로 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다 전수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모든 신학들, 우리가 원치 않은 비성서적인 신학들이 있지만 이 성령님의 발언 신학은 우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도요. 그럴 때마다요,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권능이 생겨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요? 이분이 중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 다음에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신약 때만 계셨나? 구약 때는 안 계셨나?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그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그때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위의 영이에요. 이 영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걸 우리 공부했죠? 무소부재하세요.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 이후도 쭉 계셨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여기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도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영에 들어오시고, 내 영 알죠? 성령님이 내 영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예. 이 구약 때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성령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주의 영이 주이란 것은 주의 영이 누굽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직역하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란 자체가요. 성령님이세요. 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의 영을 모시고 있다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음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왔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시편 104편 30절에 딱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할 때, 이때 구약에서의 주께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항상요. The Lord. 예수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다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네, 이런 표현이 시편 104편 30절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님도 단독으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임하셔가지고 행동하지 않으시고 꼭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오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대단히 우리에겐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하시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 구약에 많아요. 신약에도 많고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서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우리 기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론 중심 신학 사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보면은 그분의 신학이 예수 중심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 신학 사상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고 구약에서는 전부 다 Fear of the Lord 이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를 보내줘서 보호 천사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 다 구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 이런 말들을 쭉 항상 썼어요. 그 여호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알겠죠? 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중심 사상.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 써 있으면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전 제가 이 각 나라를 제가 여행하면서 보면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 사상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 삼위일체론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걸 쭉 자세하게 쫙 설명해주면 그때서야 눈이 뜨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눈이 띄어질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우리 이 지혜.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그래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유명한 장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 주의 영은 누군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다 그랬어요. 또는 계획하는 것과 능력을 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의 영이 어떤 분인가. 또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예,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이 주의 영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은혜 그냥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우리 아까 봤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가 부탁, 예수님 부탁해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면 꼭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이에요. 또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지. 성령 믿는 사람들은 말 써요. 성부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다 믿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는 분이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딱 들어오시면은 내가 인격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면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 두 번 주일을 여기에 대한 또 말씀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인격이 변해서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되는 거라고 아까 봤죠. 성화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는데 이 성령 충만되는 사람이 이 성령 충만이 되면 그제서야 그 다음에 수직 계명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가 그래요. 그리고는 수평 계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꼭 필요한 게.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해지고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할 수 있어요. 요 순서 지금 기억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수직계명 잘 지키고 우상 안 섬기고 수평계명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에? 누구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다 보면 다 저 동네로 가버려요. 지금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기독론이 약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뭐 성령 똑같이 하는데 가짜 성령이 와서 까불고 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주체 되시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정확한 성령을 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때도 이분들이 그 성령을 받고는 즉시로 기독론 공부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성서 공부가 뭡니까? 기독론 공부.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성서 공부가요. 예수님의 기독론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다 대부분이 다 딴 데 가게 돼 있어요. 비성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AMI는 이 기독론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보내고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그래도 끝이 없죠. 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일곱 가지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이. 첫째 정체성은 예수님은
엘로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이시다. 또 이 말은 뭐예요? 이 엘로힘의 뜻이 창조자이시다. 이게 첫째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랄까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자, 세 번째 정체성은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다. 삼위 하나님은 다 창조주이시지만 직접 수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은. 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작은 넘버예요. 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직접 하셨나요? 성서에 보면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성서 구절들이 나와요. 가로 열고 성경 구절 드릴게요. 시편 33편 6절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창조하셨나 성경에 보면은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욥기 10장 8절 또는 시편 8장 6절에 보면 이 다른 구절들이 시편에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건 안 드릴게요. 욥기 10장 8절과 시편 8장 6절 또는 19장 1절 이런 데 보면 손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그분의 정체성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이 직접 소유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소유자시지만 직접 컨트롤 소유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또 22절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안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안 하시는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안 하세요. 그 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딱 물어보죠. 그럼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에요? 18절.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면 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누가 직접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서 딱 계신 거예요. 왜? 통치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묵상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묵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묵상을 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해져야 앉아요. 성령님이 충만해주는 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만세 삼창하고 무슨 삼창하고는 주여 주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성서에서 어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분의 그 정체성을 내가 음미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음미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분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음미하고 내 가족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나의 생사화복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항상 음미하고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 자, 직접 통치하시는 분에 대한 이 모든 관계성을 제가 성서를 쫙 보니까요, 한 15가지가 있어요. 이거 음미하셔야 돼. 첫째,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였어요. 시편 103편 19절이에요. 두 번째,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통치를 받아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통치를 받아요. 이건 사도 바울의 강한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바울은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이걸 환상으로 쫙 보는 연습하는 이런 것을 이 예수님의 이 통치 사건을 쭉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알면요 그분에게만 딱 달라붙으면 돼요.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통치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막연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해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알라도 돼. 불교에서도 말하는 신. 다 종교 다 돼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뭐 갓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와 타종교와 하나가 되는 다원주의 개념이에요. 다원주의에서는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면 질색해요. 예수라는 그 단어는. 왜요? 사탄이 질색하는 게 이 예수라는 단어예요. 네. 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의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울의 개념이다. 이게.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그러니까 무릎 꿇게 하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통치가. 다섯 번째는 바울의 개념이 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복종.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그뿐 아니라 만물에서 조금 스케일을 좁혀가지고 사람들을 해. 그걸 만민이라고 해. 모든 인간 만민이 다 예수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4절에 또 일곱 번째는 이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딱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건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대단한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이 권한을 누구한테 줬는데? 성자 하나님께 줬는데 너희들 왜 자꾸 딴
잔소리야 되나 이놈들아. 그건 내 짭이 아니야. 그건 성자 하나님의 짭이야.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덟 번째는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까 손으로 지었잖아요. 붙들고 계신 것도 이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 아홉 번째는 그 손으로 만물을 때린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 이사야서 5장 25절. 열 번째는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예수님이라니.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신명기 30장 19절에. 열한 번째로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열두 번째로 이분이 사탄과 그 모든 세상의 신들, 종교의 신들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그 모든 똘마니 신들을 지배하시는 시편 95편 3절에. 열세 번째,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딸이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아셔야 돼. 열네 번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 계시록 1장 8절. 열다섯 번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크게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엘로힘. 두 번째는 제2위 되시는 분.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직접 창조하신 분.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직접 소유하신 분.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직접 통치를 하시는 분. 그 통치 안에 지금 내가 몇 가지를 드렸어요? 열다섯 가지를 드린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저주와 복을 주시는 주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주셨다가 또 이분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역의 주체 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 목적 훈련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우리 창조 목적 훈련 학교 공부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몇 가지 창조 목적 학교요. 예, 이 학교의 육하원칙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육하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육가원칙에 의해서, 육가, 육하라 그러죠. 첫 번째,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Who is it? 누구냐, 이게. 그분이. 그 교장이 누구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이 교장은 우리 일곱 가지 했죠? 그 다음에 나 열다섯 가지 했죠? 기억나요?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이거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이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공부한 다음에 뭐예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한 다음에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은 여기까지 했을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까지 가져야 돼요. 자, who is the 교장 선생님? 그러면 됐죠? 이분은 일곱 가지 이 정체성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why? 왜 교장이 되셨나? 이분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 에? 왜 교장이 되셨나? 이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왜 교장이 되셨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려고. 세 번째는 how? 어떻게 교장이 되셨나? How? 이분이 그러면 누가 임명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권을. 네 번째는 where? 어디서 이 교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Where? 그러면 창세전에 어디서 해? 삼층천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또 where 가요? 어디서 교장 역할을 하십니까? 이분이? 그럼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교장 역할을 하십니까? 이분이 이 세상 7천년. 이 세상 7천년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분이 교장 역할을 하신. 그럼 교장 역할 다 하시고 where? 어디로 가시나? 그러면 저 세상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다섯 번째는요. when이에요. when. when은 언제 교장 되시려고 계획하셨나? 그럼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요 질문 언제 교장 되셨나? 언제 예수님이 교장 됐어요? 아담 타락하는 즉시. 다시 말하면 7000년 역사 시작 그 순간에 교장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는 그 기간이 얼마예요? 7000년이. 네. 그러면 what 하나가 나 what? 무엇? 교장 선생님의 주 사역은 무엇인가? 교장 선생님의 주 책임은 무엇인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는 그 일이 이분의 사역이고 이분의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목적에 순응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부모님들이 이걸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자녀들은 그건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이거 안 하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지금 예수님이 웃으시겠죠. 자, 그럼 우리 창조 목적 훈련 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봐요. 그 시스템을.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의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 어디든지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장은 누구실까? 내가 볼 때는 성부 하나님 같아요. 두 번째, 이사장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사들 보면요, 운영 관리 담당 이사가 있어요. 운영하고 관리 담당 이사, 이분이 예수님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사 중에 재정 담당 이사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 같아요? 성령 하나님 같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에너지를 부여하시는, 그러니까 이사회도 돈이 있어야 에너지가 돌아가잖아요. 네? 모든 조직이 돈이 있어야지만 그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 봤어요. 그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제 학교를 조직한 거예요. 학교 조직을 딱 써놓고 학교 조직에서 교장을 누구로 임명했어요? 예수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운영 관리 담당 이사를 교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교장은 누구였을까? 우리 공부했죠? 사탄과 사탄이 부교장이에요. 교사는 우리 교장 측 교사들과 부교장 측 교사들이. 그러면 학생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교 존속 기간은요? 이 세상 7000년이에요. 학교 존속 기간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 창조 목적론이.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이. 세 번째는 기독론이. 그리고는 이제 이 세 과목은 아주 필수 중에 필수 과목 같아요. 그리고는 성령론, 교회론, 성화론, 선교론, 종말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성령론, 교회론, 성화론, 선교론, 종말론. 자, 그런데요, 이 학교 안에 무슨 과목 중에 이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이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을 제가 뭐라고 이제 과목 이름을 붙였냐면 누룩학이라고 해요. 누룩학. 예. 이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은 이 선택 과목으로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창조 목적론, 삼위일체론, 기독론이 강하면 이 누룩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 누룩학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적 그리스도론, 거짓 그리스도론, 거짓 선지자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대항마론이라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이 대항마, 대항마라고 했죠? 뭐냐면 이제 말 경주할 때 앞 진짜 1등할 말을 위해서 옆에 대항마를 하나 세워놓고는 그 말이 잘 달리도록 큰 옆에서 대항마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원칙 속에는 이 대항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놨어요. 그걸 하나님이 예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들은 그 대항 세력이 없으면은 피조물들이 자기의 그 에너지를 맥시멈으로 발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항 세력들을 붙여놨어요. 이 사탄의 세력도 이 대항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똑같이 이런 창조론, 삼위일체론, 기독론에 철저하게 들어가려면 가짜 창조 목적, 가짜 삼위일체, 가짜 기독론, 이건 이 누룩, 우리 공부했죠? 예? 이 누룩은 어디에 공격이에요? 누룩은 다 여기 지금 창조 목적, 삼위일체, 기독론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허락을 하시고 계획을 짜서 기독교 400년 동안 이거 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또 이거 했고, 마지막 종교 개혁부터 지금까지 이 누룩이 대항마가, 엄청난 큰 대항마가 나타날 것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날 제일 큰 대항마 이름이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대항마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어디에다 대항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삼위일체 정체성의 대항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특색 중에 졸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졸업해요? 죽을 때 졸업하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졸업식을 언제 하느냐? 죽을 때. 고작해야 100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 7,000년 중에 거의, 그전 100년 사는. 그럴 때 졸업해요. 이 학교가 언제 폐교가 돼요? 7,000년 마칠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심판 때. 이 폐교가 돼요, 이 학교가. 그리고는 학교 폐교되면서 그 부교장 팀들 다 어디를 가요? 불못으로 가서 영원히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부교장 팀들은. 그 다음에 교장 팀들은 어떻게 돼? 전부 신천신지 영원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디자인은, 이 학교 디자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이 인간 역사를 컨트롤하고 통치하시면서 실제로 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한 것이.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실 때,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교 교육 목표가 있죠. 창조 목적, 이 무언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중에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그 큰 디자인 속에서 교육을 시키실 때 이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교육 방법을, 어떤 교육 방법을 쓰셨냐면 이분이 눈높이 교육 방법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피교육자 중심 교육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피교육자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 교육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은 피교육자들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저주와 복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 눈높이 교육 방법을 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 위에서 그냥 막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식으로 말하면 피조물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을 이 시간 속에다가 7,000년 던져버리시고 모든 교육 방법도 그 시간 속에 떨어진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을 하신다는 하나의 표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고 항상 배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쭉 나오잖아요. 그 말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7,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배려하시면서 피조물들의 수준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학교의 교육 정책을, 교육 목표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7,000년 중에 4,000년을 구약 기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실 것을 4,000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라. 그래서 너희 양 잡아서 그 피에 의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죄가 사함받는다. 나중에 보니까 그 양이 나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4,000년 동안 이 양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러니까 구약은 그랬어요. 신약에서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이것은
진짜가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인데 실체가 본질이 오시는 그림자다 또는 모형이다 또는 거울이다 또는 예표다 또는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높이로 이렇게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자다, 모형이다, 거울이다, 예표다, 상징이다. 성경의 구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에는 예표란 말을 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림자, 모형 이런 표현을 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상징이라는 표현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4000년 동안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죽옷의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쭉쭉쭉쭉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실제 어린 양은 저분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분을 딱 보고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시구나. 이 4000년 동안 쫙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그러면서 이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가 이 피조물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요, 아까 우리 봤지만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분이 자기 이름을 여러 모양으로 아주 인간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하기 위한 이름으로 눈높이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자기 이름까지도 다 변경을 시키세요. 재조정을 하세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그 당시에 이 상황에 맞춰서 듣는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세기 2장 4절에 나는 멜기세덱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봐서 창세기 14장 8절에 나는 반석이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다. 22장 14절에 창세기 여호와 니시다. 승리하시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샬롬이다. 사사기 6장 24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는 목자다. 시편 23장 1절에 나는 피난처와 요새다. 시편 144편 2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나는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속건제물이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는 감람나무다. 호세아서 14장 6절에 나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이 눈높이 교육 방법으로 하신 후에요. 신약 3000년에 이 교육 방법을 좀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눈높이 교육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작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의 복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복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쭉 설명하시면서 신약 3000년 동안 이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 목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이런 게 한다는 것을 가서 알려줘라. 그러시면서 이분이 신약의 수준에 맞는 이분의 이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다. 임마누엘이다. 구세주다. 나는 인간으로 온 인자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다.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 33년 동안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이 교육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이 교육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쫙 베푼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이런 과정 속에서요, 항상 이 신약의 스토리를 보면요, 구약의 스토리를 봐도 뭐였냐면 꼭 대항마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키 메시지에 대한 대항마를 항상 주셨어요.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이 대항마들을 주셨어요. 이 누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봐요. 왜 대항마를 주셨나?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항마를 볼 때마다, 대항마의 세력을 경험할 때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수 감옥에 집중하라고. 이 필수 감옥에, 누룩 감옥은 별거 아니다, 그거. 집중하라고. 이 필수 감옥. 창조 목적 감옥. 삼위일체 감옥, 기독론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왜? 이 대항마라는 이놈들은 뭐해요? 대항마의 역할은 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창조 목적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 대항마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약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제가 보면 한 일곱 가지의 대항마의 역할이 있어요. 약해지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세 중요한 이 필수 과목에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항마 주는 목적. 네 번째는 변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혼돈시키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제가 이게 무슨 정확하게 표현이 없어서 이런 표현, 비빔밥 만들기 위해서. 비빔밥 안에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네? 일곱 번째는 그래서 나중에 부인까지 하게, 부인하도록. 이런 크리스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이 대항마들은 이게 가짜들이다라는 거 알고 진짜 말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대항마의 가르침에 홀딱 빠져가지고 대항마 가르침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그럴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안 하세요. 그게 심해지면은 다원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는 상당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은 특히 이 종교 다원주의가 엄청나게 지금 덤벼들기 때문에 큰 대항마가 있기 때문에요. 이 대항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득세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언하신 걸 다 알고 이 대항마가 어떤 놈들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 진짜 말에 초점을 맞춰라고 이 대항마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외워야 되고 이것을 내가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민족 하기가 힘들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되는 조선족들, 일본 교포들, 소련 교포들, 또 이제 우리 NK들, 이분들은 우리의 이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직접 간접으로, 이런 데 잘 안 되면, 물질로도, 기도로도, 얼마든지 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이런 걸 딱 보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 남북대화 문제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이런 걸 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 민족을 높이시는구나. 왜 우리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치는 특별한 민족임을 주님이 이미 다 디자인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마들이 주변에 많지만 그렇지만 그 대항마에 대한 겁을 내시면 안 되고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의 추수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 북쪽에 있는 우리 이 크리스천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우리 남쪽이 이 선교의 일을 하도록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은 쪽에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그분들 때문에 남쪽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이 마지막 추수 일에 너희들이 힘을 써서 같이 해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정체성을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비유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외쳐도 듣기만 하지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눈으로 이거 보게 되고 귀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또 이전 전 시간에 삼위일체에 관한 이 어려운 이 모든 이 테마들을 듣고 보지만 두 가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노트 정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세요. 어떤 분은 노트 정리까지 해놓고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여.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는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해서는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 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체성을 묵상하면 성령님이 막 나를 충만케 하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족시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면 성령님도 같이 기쁘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이 와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들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은사를 쫙 주시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가 항상 묵상하며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성령님이 충만해지시.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니까 나의 영의 눈이 더 크게 떠지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요? 오늘 배우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들 내가 눈높이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 그냥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내 이름도 가지기 싫은 내가 어떻게 백합하여? 예? 내가 어떻게 거친 돌이요? 누가 날 보고 황 목사님 거친 돌이야?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여러분들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그런 이름으로 쫙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은 삼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름인데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엄청난 이름인데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잡다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 이분 우리가 의지해야죠. 이분 존경해야죠. 이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경외라는 말은 fear. 그래서 fear of the Lord.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경외라는 그 뜻이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면서 이분의 통치권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경외 이분의 모든 통치권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내가 딱 무릎을 꿇고 납작하는 이것이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야죠. 축원해야죠. 그런 사람 돼야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또 성부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능력을 베풀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면 사탄의 세력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신 이 가르침, 주님 우리의 삶에 초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